YG 대형 신인 트레저가 힘차게 달려온 더 퍼스트 스텝 활동 히스토리가 축약된 영상이 깜짝 공개돼 글로벌 팬들이 이목을 사로잡았다. 무엇보다 이번 영상에는 팬들의 행복을 바라는 트레저의 진심으로 가득 채워져 감동을 자아냈다. YG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1일 공식 블로그 및 트레저 공식 SNS에 트레저 더 퍼스트 스텝 시리즈 리캡 비디오, 이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발매한 더 퍼스트 스텝 시리즈를 뒤돌아보는 영상으로 그간 뜨거운 응원과 사랑을 보내준 팬들의 보답하기 위해 깜짝 선물로 준 더 퍼스트 스텝 시리즈가 새겨진 앨범 커버가 열리면서 시작된 영상에는 지난 8월 데뷔 싱글 더 퍼스트 스텝 콜론 챕터 1부터 최근 발매한 정규 앨범 더 퍼스트 스텝 콜론 트레저 이펙트까지 활동 사진들이 영상은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을 비롯해 재킷 촬영과 카운트다운 라이브 현장 등 앨범 준비 및 활동기 동안 촬영한 다양한 비하인드 이미지로 가득, 특히 팬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카메라 방 미공개 장면을 담은 폴라로이드 사진이 최초로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. 다 말하지 못해도 우린 서로의 힘을 알고 있어 걷자, 두 손 꼭 잡고 끝이 보이지 않게 등 배경에 등장하는 극인 가사말도 인상. 이 곡은 정규 앨범에 수록된 슬로모션으로 에크모 이찬혁이 선물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던 곡이다. 특히 트레저가 지향하고 지켜나가는 신념과 닮은 노랫말이 영상과 어우러지며 애틋한 감성을 극대화해 트레저는 더 퍼스트 스텝 플론 트레저 이펙트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. 트위터가 최근 발표한 2020년 K-POP 결산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아티스트 1위로 꼽히며 글로벌 인기를 다시 한번,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은 K-POP 아티스트 부문 전체 순위에서도 6위에 올라 신인 중 최고 활약을 펼쳤다. 실제 트레저는 그간 발표한 더 퍼스트 스텝 시리즈 4장 모두 아이튠즈 다국가에서 1위를 휩쓸었고 앨범은 총 1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, 이러한 성공적 활약과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각종 주요 시상식 신인상을 휩쓸었으며 기세를 몰아오는 3월 31일 일본에서 정식